배성재의 텐. 안녕하세요.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꽃빨간 배충기님 돌아와 뚠뚠이로 돌아와 차단해주세요. 배성재 그리기 이벤트 잠시 후에 작품상들을 발표하겠습니다. 대상은 어떤 작품이 될지 잠시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019 배성재 그리기 콘테스트. 이렇게 능력자님들이 베테너들 중에 숨어 계셨을 줄이야 몰랐습니다. 참 감동했고요. 그 중에 딱 10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비민주적으로 고른 우수작품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장려상 세 분입니다. 버드 레드 라이. 저희 작가진이 특히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다음 장려상 크레용 81님. 스님들이 입는 가사를 입고 있는 제 모습을 고컬로 그려주셨습니다. 이거 말고 머리 없는 버전도 있는데 네 이걸로 일단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장려상 서정규님입니다. I want you for Batman. 고소하고 싶은 분인데요. I want you 작품을 골랐습니다. 자 장려상 받은 세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수상 한 분입니다. 우수상 대수구 짜잔. 네, 일단 최다 출품작이고요. 그중에서 이 그림이 투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응안가. 오늘 큰일 날 뻔했는데 제가 저 조던 티셔츠를 오늘 입고 오려고 했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입고 왔으면. 네, 저 포즈 한번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네. 한번 해드렸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배수구님께는 더 고액의 상품권을 보내드리겠고요. 이분은 특별히 추가 부상으로 배성재 면담권을 드릴 테니까 경찰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상입니다. 대상 발표합니다. 배성재 그리기 콘테스트 대상 10아시로기님입니다. 저의 시그니처 소티 자리에 제 얼굴을 넣어서 무지개 컬러를 넣은 작품인데 제작진이 가장 또 좋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요거 그대로 그냥 티셔츠를 제작해도 되는 상황이라 예, 요대로 뽑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끝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 215점의 작품 중에 제가 픽한 작품들을 따로 선정했습니다. 순전히 제 마음대로 뽑은 배성재 픽 선정자들을 깜짝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현민1694님. 자, 눈물의 참땡라면 먹방 힘내요 베디 전영태님. 네, 이분은 좀 예전에 남이춘과 저의 모습을 유화로 그려서 보내주셔서 큰 감동을 안겼던 분입니다. 켄씨님. 네, 켄씨님. 그리고 해용제이님. 자세히 보다 보면 괜히 열받는 그런 저의 얼굴이 미화된 것도 아니고 흑화된 것도 아니고. DNNN111님. 비록 최근 네, 저희 모습인데 팽디의 막방날 제가 그 번데기 아이스크림 먹을 때 모습을 그려서 하나가 아니에요. 채팅창에 대상감이라고 대상 위에 여기 있냐고 하신 분들인데 다 차단해 주시고. 자 그럼 이번엔 진짜 경찰서에서 만날 면담권 드릴 분들입니다. 왈뭉왈님. 이게 뭔가 했어요. 그 다음에 테디킴님. 네, 안선생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거기에 저를 합성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히자칼님. 베프로디테라고 계셔서 저를 그냥 끓여서 드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정팔128님. 작가들이 제일 좋아했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꼭 법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CYS1127님. 저랑 강원홍씨가 동시에 법정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콧빨간 배춘기님. 네, 이분은 이미 저희가 몽타주까지 배포해서 이분 잡으려고 여기저기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분은 곧 소환되실 겁니다. 상품으로 면담권을 드리니까 경찰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재 그리기 콘테스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벤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N행시 능력자님들을 위한 첫 번째 문제. 오늘 4행시입니다. 단일로바입니다. 단일로바. 코빨간 매춘님. 단일로바가 일러줬죠. 로빠는 좋은 사람이라고 봐주세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코빨간 매춘기 김상큼 새우꺾기 소다색 구슬님 그냥 이용만 당하셨고요. 다음부터 문자로 보내주세요.